이벤트 기획으로 동남아 다문화 가정을 생각해봤어. 우혁 씨, 도시락. 지금 여기서 둘이 뭐 하는 거야? 회의 준비 중이에요. 왜요? 그걸 여기서 둘이 이 아침에 이러고 한다고요? 이따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. 왜 이래요 또? 당신이야말로 정말 왜 이래요? 언제까지 황금복을 만날 건데? 당신이 이렇게 만들잖아. 당신 어머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괴롭혀서 내가 신경 쓰게 만들어? 그래서 그렇게 애틋해? 나랑 첫날 밤도 안 치를 정도로 황금복에 애틋해 죽겠어?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여태 이랬던 거니? 쫓아다니면서 문혁이 감시하고 짐 뺐어? 어머니, 문혁 씨가 여기서 황금복이랑... 네가 이러니까 그러지? 이렇게 질리게 구는데 어떤 남자가 좋다고 해?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?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. 어머니 아들이 지금 저 몰래 딴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고요. 다시 쳐! 한 번만 더 우리 문혁이한테 그딴 소리 하면 정말 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?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. 근데 정말 회의 준비 때문에 이사님 방에... 알아요. 백예령이 이상한 거 나 다 안다고요. 문혁이도 그런 무책임한 행동할 애도 아니고, 그리고 황금복 씨도 그럴 사람 아닌 거 이제야 알겠네요. 문혁이 하고 싶지 않은 결혼 억지로 한 거예요.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나 때문에 문혁이가 희생했어요.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. 우리 문혁이 마음 좀 만져줘요. 물론 부적절한 관계 뭐 그런 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그냥 오래된 친구로서 문혁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무슨 뜻인지 알죠? 지금 와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나 후회해요. 내가 황금복 씨랑 문혁이 결혼 반대한 거. 뭐라고? 어머니가 글쎄 금복이 더러 문혁 씨 옆에 있어달라 그랬다고. 이런 미친. 일단 끊어봐. 참년 이게 제정신이야? 황금복 걔는 누군 줄 알고. 베트남을 비롯 동남아 쪽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. 그런 기획을 한 이유는요?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TS 운동화를 너무 사드리고 싶었는데 운동화가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때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사는 걸 보고 어떤 친구가 대신 운동화 값을 내줬습니다. 덕분에 그 운동화로 저랑 엄마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했고요. 우리 TS는 그렇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.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희망이요.
그 친구와는 그 아직도 연락이 되고 있나요? 네.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. 그 친구는 바로 앞에 계신 강문혁 이사님입니다. 베트남의 TS 매장 대대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. 강 회장 좀 설득해 보셨어요? 힘들겠어요.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은데. 그럼 어떡해요? 정말 폭행죄로 고소라도 당하면 안 되겠어요. 내가 가서 유전자 검사서로 강 회사를 틀어쥐어야겠어요. 안 돼요. 왜 그래요? 그건 그만해요. 내가 알아볼 테니까. 여보세요? 리양아, 나야. 나 지금 너희 집 앞에 다 왔어. 5분이면 들어가. 뭐? 왜요? 누군데요? 일단 끊어봐. 아니, 누군데 그래요? 저기 친구인데요. 저기 미안하지만 오늘 자리 좀 피해줄래요? 아니, 친구가 오는데 왜 이렇게 당황해요? 아, 그게 나중에 설명할게요. 얼른 빨리요. 거의 다 왔대요. 저기. 제가 하는 사업으로 같이 자선 사업할 수 있는 자료예요. 기억을 못해? 아니야. 뭔가 있어. 아, 이 기자. 오랜만이에요. 무슨 일로? 기사 잘 보셨죠? 무슨 기사요? 아, 아직 못 보셨어요?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 기사 내서 제가 대구로 잡지 보내드렸는데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무슨 기사를 냈다는 거예요? 언니! 언니, 언니! 이것 좀 봐요. 예, 다시 걸게요. 왜 그래요? 이게 뭐예요? 언니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. 언니 미쳤어요?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기부해요? 이거 언니 소유 중에 제일 큰 거잖아요. 정말 이걸 내놨단 말이에요? 아, 이 기자,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이 기사 내가 이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내냐고요? 아, 사모님 왜 그러세요? 며칠 전 아드님 결혼식 때 저한테 전화 주셨잖아요. 강남 20층짜리 건물 기부하시겠다고. 무슨 소리예요? 내가 언제? 제 핸드폰에 사모님 핸드폰 번호로 기록 남아있어요. 제가 확인 전화까지 몇 번이나 드렸는데요. 바로 기부 기사 내라고 하셨잖아요. 여기 그게 뭔데? 너한테 먼저 물어볼까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
피부지처럼 친했다며. 그래서? 나 여기서 너랑 좀 같이 살까 하는데. 뭐? 내가 미리 얘기할 걸 그랬나? 불편하겠니? 아니 저기 그게 있지. 내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사람이 그리워. 너만 괜찮으면 같이 있고 싶은데. 아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야 예령이 한 번이라도 더 보지. 그런데 저기 나 화장실 좀. 화장실 저기. 저 폭행사건 제보하려고 하는데요. 네, 증거 동영상 있어요.